Hello everyone, 안녕하세요.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세계 수염대회의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. 다양한 수염의 이름이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불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가 바로 goatee인데요. goatee는 딱 뭐가 연상돼요, 여러분? 그렇죠,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염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goatee라는 거는 a small pointed beard on a man's chin. 보통 이제 위에 입술이 이렇게 수염이 났으면 여기를 이렇게만 수염 난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한 줄처럼 이렇게. 이렇게 된 마치 염소의 수염처럼 이렇게 약간 가늘다랗게 밑에 포인티드하게 뾰족하게 난 수염을 우리가 goatee라는 표현을 쓰죠.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짧은 수염, 무슨 수염 이런 것도 있는데 보도록 하고요. beard는 보통 턱 수염을 얘기를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biannual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. 이 annual 이라는 거를 항상 once a year의 의미가 있어요. 근데 by라는 거는 to의 의미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 biannual은 그래서 약간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. 주의해야 할 것은. 자, biannual은 보통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. happening twice a year. 1년에 두 번. 1년에 두 번 있다 그래서 biannual. 그러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. 또 every 2 years. 2년에 한 번.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올해 했으면 내년에 쉬었고 그 다음에 또 한다. 이런 의미로서 두 가지의 이 biannual의 의미가 있어요.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? The championships take place annually or biannually in different countries 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championship들은요, 이 경기는 일어나는데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납니다. 행사를 실시합니다. 라고 했는데요. 바로 이 2년에 한 번이라고 해석한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. 뒤에 있다가 문맥을 보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. 자, look at my mustache 라고 했네요. 제 수염 좀 보세요. 라는 거죠. 제 수염 좀 보세요. 이게요, 인공인 것 같잖아요. But they are real. They are real. On October 3rd, 10월 3일에 the 2015 World Beard and Mustache Championships took place in Liaoning, Austria. Austria라고 했습니다. 자, 이게 2015년도 전 세계 beard and 턱수염 내지는 코수염 챔피언십이 오스트리아의 리오강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. More than 300 men from 20 different countries. 자, 총 20개국에 300명의 사람들이 넘게 이 오늘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. The contestants competed in 3 broad areas. 자, 일단은요, 이 참가자들은요, 경연자들은 이제 경연을 펼쳤는데 세 개의 이런 넓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자, mustache, partial beards and full beard. Mustache는 우리가 코수염을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partial beards, 약간 부분 턱수염. 그리고 full beard, 아마 이런 게 이제 full beard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건 partial beard라고 할 수가 있겠죠. There were 18 subcategories for the best goatee, best double, most fashionable beard, and more. 자, 여러 가지 하위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. 최고의 그런 염소 수염, 아까 턱, 이렇게 뾰족한 턱 수염. 그리고 이제 stubble. stubble이란 단어를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그루턱이라고 이제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밑둥만 잘랐을 때 밑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털이 굉장히 짧게 우리가 이렇게 막 면도를 하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자라나잖아요. 까끌까끌하게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짧게 그런 나온 수염을 얘기를 합니다. 짧은, 가장 짧은 수염 최고의. 그 다음에 가장 패셔너블한 수염, 턱수염.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. Each section featured 3 awards for the best facial hair. 각각의 이제 섹션은요, 세 부분에 이제 상을 하는데요. 가장 최고의 이제 얼굴 헤어라는 거.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수염을 위한 세 개의 그 상들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.
The championships take place annually or biannually in different countries. 이 경연 대회는요,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을 돌면서 1년에 한 번, 혹은 2년에 한 번인데요. 자, 1년에 두 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일단 횟수상 이게 더 짧았다면 앞으로 갔을 확률이 높겠죠?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이 biannual이라는 클루가 나옵니다. It was in Norway in 2011 and in the US state of Alaska in 2009. 자, 2011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이 대회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. Photographers took countless pictures of the hairy men who participated in the contest. Their photos are on this page. 자, 사진작가들은요, 이 수많은 사진들,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털이 수염이 나신 분들의 사진을 찍었는데요. 이 대회 참가한 참가자들의 사진이죠. 그들의 사진은 바로 이 신문의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사진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남자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. Maybe you can give it a try when you grow up later. Alright, this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, everyone.